관상어는 대부분 따뜻한 물에서 서식하는 물고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필요하며 물의 온도를 21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 온도 유지가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온도에 대해 민감해지곤 합니다. 이번 소개할 물고기는 이 진입장벽을 최소화한 물고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개할 물고기는 메다카입니다. 메다카는 강한 생명력으로 초보에게 적합하며 수초 레이아웃을 이루는 어항에도 잘 어울리는 물고기입니다. 메다카의 학명은 오시리아스이고 일본의 송사리이며 해외에서는 라이스피쉬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송사리라고 불리다가 메다카라고 불렸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메다카를 키우는 게 유행하였는데 생명력이 강하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특징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우선 인간의 유전자와 60%가 일치하였고 번식 기간이 짧고 생식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과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며 생물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1994년 우주선 콜롬비아호를 타고 우주에서 최초로 번식한 물고기로 기록되었습니다. 메다카를 즐기는 법은 크게 시각적으로 즐기는 것과 개체 선별을 통해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다카를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개통교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메다카를 탄생시키는 묘미가 있습니다. 메다카의 종류가 개통교배에 따라서 종류가 500종 이상으로 세분화됩니다. 크게 체형, 몸의 색깔, 눈, 지느러미, 네 가지 특징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귀비 메다카가 있으며 메다카의 유행을 만들어낸 메다카입니다.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박색 메다카는 황갈색을 띠는 메다카이며 홍백은 주홍색과 흰색이 섞인 잉어무늬 메다카입니다. 홍백에서 검은색을 입힌 게 삼색입니다. 오로치는 야생보다 더 검게 만든 개체이며 반대로 미유키는 머리부터 지느러미까지 흰색, 청색을 띠는 개체입니다. 유성을 본 듯한 디자인을 가진 개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종은 무엇일까요? 가격은 100만엔이며 우리나라 돈 약 1200만원입니다. 이 개체는 호박, 투명비늘, 스무라이, 사무라이라는 개체인데 체형, 몸색깔, 지느러미, 눈 네 가지 요소에서 모두 나오기 어려운 개체이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개체입니다. 메다카는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좋은 개체의 기준을 알아보면 활발하게 유영을 하고 지느러미를 잘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몸이 탄력있고 복부가 통통하며 등과 몸에 상처가 없는 개체를 데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메다카는 3에서 42도까지 생존 가능하고 15에서 26도 사이를 제일 선호합니다. 겨울이 오면 활동 수준을 떨어뜨려 살아남는데 이때는 먹이를 급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봄이 오고 수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서서히 먹이를 주면 됩니다. 메다카는 바닥재와 수초에 어울리며 키우기 적합한데 바닥재는 박테리아 서식으로 인해서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수초는 광합성과 더불어 치어의 생존을 도와줍니다. 직사광선이 아닌 적당한 햇빛이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청수가 되는데 청수 환경은 메다카들이 더 좋아합니다. 개체수는 일반적으로 1리터에 한 마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먹이는 하루에 1회로 2-3분에 다 먹을 분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명은 야생에서는 2년 정도 살지만 좋은 환경에선 3에서 5년까지도 살기도 합니다. 계란개치는 일반 어종보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성별 구분은 대개 아래 지느러미로 확인합니다. 수컷은 다이아몬드, 암컷은 뒤로 갈수록 지느러미가 짧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별 관련하여 과학실험 대상이 되는데 성별이 외부 환경과 신진대사에 따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화하기 전 온도를 27에서 34도로 유지할 경우 암컷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바뀌어 수컷이 되는 논문 연구가 있고 수컷 치어에게 먹이를 5일 동안 굶겼더니 수컷이 암컷으로 변하는 논문 연구들도 있습니다. 구애 행동으로는 수컷이 암컷 주변을 빙글빙글 돌거나 함께 다니는 구애 행동을 합니다. 번식은 봄부터 가을까지 알을 낳으며 7에서 11일 알을 낳고 1-2주 정도를 쉽니다. 수온이 15도 이상, 일조 시간이 13시간 이상일 때 산란을 하며 20도 이상에서는 더 활발하게 번식을 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 번식을 시작하여서 오전에는 암컷의 몸에다가 알을 붙였다가 저녁에 부상수초 같은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하지만 메다카는 치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수초로 생존율을 높여주거나 탈출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넓은 어항이 아니라면 분리사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세미아 스티로폼을 이용한 인공산란처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부하는 250도 규칙이 있는데 하루 평균 온도를 정하여 총 250도가 되었을 때 알이 부화하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25도로 10일 정도 경과되었으면 25 곱하기 10은 250도이니까 10일이면 부화가 됩니다.
치어가 되면 4일째부터 먹이를 주는데 치어는 햇빛을 받으며 사는 것이 좋고 청수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메다카도 성격이 있는데 주인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 소심한 친구도 있고 활발한 친구도 있는 등 제각기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크기를 가늠하여 나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발육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종이라도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조심하고 처음 입수 때 온도, 물맛댐은 필수입니다. 하천에 놓아주는 것은 생태계 교란을 위험할 초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분양하시길 바랍니다.